서울경찰청은 오는 26일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진행되는 도심시가 행진으로 해당 구간 교통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일 군부대가 이동하는 오후 1시 반부터 2시간 동안 서울공항에서 헌릉로와 한강대로를 지나 용산역으로 향하는 전 차로가 차례로 통제됩니다. 시가 행진이 열리는 세종대로 일대는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양방향 통행이 제한됩니다. 경찰은 통제 구간에 교통경찰과 군사경찰 등 1,000여 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